받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때 전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증여 이런 관련된 것을 말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데 무엇은 죄되는가? 상소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별표 두 개짜리 전매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매매 증여하다가 걸리면 또 알선하다 걸리면 몇 년 몇 천인가? 3년 3천 이 수치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그 체크 1, 2, 3 이것 좀 봅시다. 이 마감 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시를 내부 촬영한 영상물 등 제출해서 이 사업주체가 시장에서 구청장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 자재의 규격 등을 적은 목록표, 이걸 약자로 마감 자재 목록표라는데요. 목록표하고 마감 자재 목록표하고 견본주택의 각시를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입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정구청에 제출됩니다. 제출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정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열람을 입주자 요구하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구나. 가볍게 받으시고 체크 2. 2는 좀 중요합니다. 이 마감자재를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마감자재의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또 이미 그 입주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제출된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바로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때 당초 마감 자재와 그 다음에 중요표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같은 질 이상으로 거기다 중요표. 그래 같은 질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질하고 한다든 같은 질을 한다든가 더 좋은 걸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은 질 이하 그러면 질이 같은 거라든가 더 안 좋은 걸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 이하하면 틀리겠다. 이하. 그걸 가지고 두 번 출제했는데요. 이상. 그거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업체가 마감 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 그 마감 자재 변경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 꼭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밑에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한, 그것도 체크해. 이 마감, 그 제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그 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포함하면 안 된다. 벽지, 바닥재, 주방용, 용구, 조명기구, 이것들을 포함한다, 제한다? 그래, 주택가격. 주택의 공급가격을 정할 때는 이걸 빼고 나머지 가격 가지고 제시해서 입주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분양가격 정할 때, 입주가, 그 주택가격 정할 때. 그 다음 그 밑에다가 294쪽으로 가자. 그랬잖아. 294쪽으로 가자. 294쪽 가서 주택상환 사치를 체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이 주택상환 사치는 반드시 함제가 나올 건데 294쪽. 거기에다 왜 모아놨느냐. 우리 공법에 나온 여러 가지 채권과 비교해서 공부하시라고 거기다 묶어놨거든요. 295쪽, 296쪽까지 해서 채권이 공법에 중요한 것 네 가지 나오거든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복습할 때 비교해서 정리하시라고 그때 묶어놨습니다. 오늘은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를 보겠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함께 나오는데 이 주택상환사채는 이걸 팔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자거든요. 이 사채를 팔았던 회사에서 사갔던 사람에게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줬다는 채권입니다.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줬다니까 이 채권 3억에 사라 2억에 사라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그 자금 들으면 그걸 가지고 주택건설 자금으로 활용하죠. 그러면 이 주택상환 사채는 누가
발행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가? 발행자. 발행자는 바로 두 명만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공적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자인 일정요건을 구비한 등록사업자. 이 양자만 발행할 수 있지. 아무나 발행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때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다. 그럴 때는 바로 금융계라든가 거 보면 바로 주택 도시 보증사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서 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받지 않고 발행할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적기관으로서 공법상 어떤 보증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보증이라는 용어를 하면 우리 민간업자에게 적용한다, 민간한테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조직은 부도날 일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 받지 않고 발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등록사업자인 민간업자는 발행할 때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가? 자기가 부도나면 책임질 수 있는 장치인 보증을 꼭 받아야만이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이때 이 등록사업자는 거, 이거 등록사업자는 어떨 때 등록사업자로 등재할 수 있냐? 들어보세요. 우리 민간인이 1년 동안 이걸 연간이라고 하는데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건설을 하려 한다. 공동택을 20세대 이상 건설을 하려 한다. 대지 조성사업을 1년 동안 바로 1만 정부터 이상 규모로 조성을 하려고 한다. 이런 자는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누구한테 가서?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등록을 하게 될 때는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을 하게 될 때는 3억 원, 개인명으로 할 때는 6억 원 이상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내야 되고요. 기술자는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이상, 대종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이상을 확보하면 돼요. 사무실은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요건 구비해서 등록을 하였다 그러면 그 자를 등록사업자 하죠. 이때 등록을 마쳤다 해서 그 등록사업자 무조건 이 주택상사업자 발행해서 자금 들으면 그래가지고 주택건설을 할 수 있냐? 아니다. 등록사업자 중에서도 이 사채를 발행하려면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냐? 이 개인명으로 사업자 등록받았던 자는 안 되고 법인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아간 자만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법인도 자본금 3억 원 안 되고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얼마요? 5억 원. 그리고 주택건설적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을 하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발행을 하게 될 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만 발행을 하도록 하지 않은데 이때 이제 이렇게 보증을 받아서 발행을 하든 이 한국토지사 보증 없이 발행하든 발행할 때는 양자 모두 다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요.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권자가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국장이라고. 간단하죠. 뭐라고? 국장.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책에 있으니까 아주 쉽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쉬운 건 하나도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장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장을 한번 들리고 국장이다. 꼭 암기. 국장한테 꼭 승인을 받아야 발행을 할 수 있다. 발행할 때요. 자, 이 자들 A한테 팔았다, B한테 팔았다 그러면 발행할 때요. 이렇게 주택상환 채권을 만들어요. 주택상환 사채라는 증권을 만들어서 이 샀던 사람의 이름을 딱 써서 줍니다. 액면가가 3억이다 그러면 3억, A의 이름을 딱 써서 뭐 주공, 뭐 등록사에서 발행해 주죠. 이렇게 그
사채권자의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 이걸 기명, 이름명 기록, 증권 준다 해서 기명지거라 해요.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할 수 있지 무기명은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알겠죠? 이 주택법상 나오는 주택상환사채, 도시개발법상 나오는 토지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주택상환사채, 토지상환채권, 상환하면 무조건 무슨 요건? 기명증권으로 발행된다. 기억하시고, 이때 발행할 때는 여기 액면가가 3억이면 그대로 받고 팔아도 돼. 이걸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3억으로 발행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사간다. 그러면 3천만 원 할인하고 7억, 2억 7천만 원을 팔고 3억짜리 아파트 만들어주면 돼요. 이걸 할인 방법이라고 해. 할인되고 액면금액으로 발행이 된다. 둘 다 다 돼요. 이때 발행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 이 발행했던 이 발행자들 지네들 회사에다가 죄송해요. 지네들 회사에다가 사채 원부를 작성해서 기재 보관합니다. 누구누구한테 팔았다라는 장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채 원부라고 그래. 원부, 사채 원 장부를 만드는데 원부의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자, 사채 원부, 주택상환 사채 원부 해가지고 성명, 주소 이렇게. 그래서 저기 아까 A한테 팔았다 그러면 A의 이름 쓰고 그 자의 주소, B한테 팔았으면 B의 이름 쓰고 그 자의 주소, 이렇게 사채 원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채권 증서라고 그래. 채권 증서, 채권 증서에는 지금 권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이 주택상환 사채라고 하는 것은 A가 이걸 샀다 그러면 바로 이 팔았던 전애들이 3년 이내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상환이죠. 그런데 상환 기간은 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갚아주거든. 이때 여기 봐봐. 이렇게 상환을 해주기 전까지 이거 3년 내에 중도에 이 친구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중도에 이걸 제3자한테 그 명의를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외해가 있어. 중도에 양도할 수 있고 중도에 해약할 수 있어. 그때 양도를 해서 그걸 A 친구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이렇게 명의를 넘겨주려고 한다. 명의 변경을 해서 넘겨주려고 한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떤 사유가 발생한 거냐? 여기 A의 식구가 A의 부인 또 애기 두 명, 세대원 네 명이 있다 합시다. 이때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발생해서 지금 이걸 분양받고자 하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행정으로 이사 간다.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사 간다. 그럴 때는 가능해. 그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한다. 그때도 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바로 해외 이주한다. 해외 이민 간다. 해외 2년에서 체류한다. 그때는 양도가 허용되거든요. 이때 양도가 허용되어서 A친구가 넘겨받게 되었다. 그때는 A친구가 명의 변경을 확실히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A친구는 이 권리에 대한 취득자로서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항 못하는데 이 취득자는 사채 원부에 취득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록해야 돼. 여기 A 거 주 성명 주소 삭제하고 A의 친구 주소 그리고 채권 증서에도 취득자의 성명을 기록해야만이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지 두 간대 중 하나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아까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3년 이거 꼭 아시고 상환할 때는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면 됩니다만은 이 사채권자가 나 주택 이제 필요 없네요. 주택 주지 마시고 원금 이자 계산해서 현금 상환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 현금 상환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등록사업자가 법적요건 구배해서 보증받고 발행계약서 작성 승인받고 국장한테 발행했어요. 발행을 해서 B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B가 지금 뭐 3억짜리 한 아파트 분양받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던 사이 이 등록사업자가 법을 위반해서 오늘 국토교통부장이 등록을 말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격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말소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이 사채에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아니할까? 미치지 아니한다. 좋습니다.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채는 효력을 잃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대로 유효하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상환 사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 봐봐. 주택법이 지금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주택상환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나중에 갖다 적용하면 된다.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택상환 사채는 완벽하게 정리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쫙 있으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서 한번 다 한번 읽어보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법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우리는 이제 국토계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국토계법. 국토계법 첫머리로 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첫머리. 자, 4페이지로 갑니다. 예. 아직 끝나나 멀었습니다. 자, 국토계법으로 가겠습니다. 국토계법. 준비됐나요? 국토계법. 자, 4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4페이지. 준비됐죠? 자, 예, 준비되셨죠? 준비됐나요? 예, 자,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조금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법은 우리 부동산국법 45항 중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까? 12문제. 아주 중요한 법이죠. 그리고 이 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12문제 중 몇 문제상 맞춰야 쉽게 공법을 통과할 수 있냐? 10개 이상 맞춰야 돼요. 10개. 최소. 열심히 하면 12개 다 맞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다른 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본 시험장에서 점수 얻기는. 알겠나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여러분이 상상을 초래할 정도로 어렵게 나와요. 다른 법은. 막 뒤집박질 내버리겠다. 엉망으로.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법에서 점수 못 따면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토계법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토계법은 수월할 거예요. 착착착 체크하면서 갑니다. 착착착. 자, 먼저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기초적이지만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확인하면서 21개 용어의 정의 나오거든요. 이건 꼭 험리 나요. 그 다음에 계획들을 그 다음에 볼 거예요. 이렇게. 뭐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가 이걸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인데요. 용어의 정의는 1번부터 21번까지 있었잖아요. 이걸 여러분 자주 체크해서 포인트 잡아서 눈을 탁탁탁 찍어놔야 돼요. 빠른 속도로. 이미 다 했죠. 자, 1번부터 보겠어요. 가장 먼저 광역 도시계획은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광역 도시계획이란 이란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인가? 이게 중요해. 무슨 장소? 광역시입니까? 특별시입니까? 광역 계획권입니까? 오, 맞았습니다. 그게 떠올라야 돼. 광역 계획권. 이게 중요해. 두 번째, 이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뜻이 뭐냐? 여기 봐봐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 군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 맞는 계획이죠. 이때 개별 도시 앞에는 이리 숨어 있어. 군 앞에도 이리 있어. 그래서 하나의 도시마다 하나의 군마다 맞는 계획이에요. 이때 하나의 도시는 우리 법에서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어요. 몇 개요? 다섯 개. 군은 그냥 군. 이때 도시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를 도시라고 하냐? 그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를 도시라고 그래. 여기서 만들면 도시계획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군 쪽에서 만들면 군계획이라고 그래. 이걸 합성하셔서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해. 도시군계획은 그걸 수립하게 되는 행정구역 여섯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특, 광, 특, 시, 군. 이때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는 여기서 나와버렸죠. 그래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래? 그 중에. 이때 이 도시 군계획을 통해서 바로 개별 도시에 대하여 계획도시를 만들고 계획군을 만들거든. 이해 돼요? 그래. 야, 계획도시 만들자. 지금 세종 특별자치를 만들고 있지만, 야, 그 도시 계획도시를 만들자. 그 말은 도시계획 만들어서 그 도시 만든 것을 계획도시라고 해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가 계획도시가 되도록 한다? 라고 할 때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거든요. 그 도시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만들어지고 미래상을 현재상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뭐라고 하냐? 기본계획이라고. 기본계획.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계획. 그리고 그 도시를 바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지의 이용의 내용을 결정하는 관리계획이 나와요. 관리계획.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보시는가? 기본하고 관리가 있다. 알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로 구분된다. 이게 중요해.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게 뭐 있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와요.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가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요. 들리죠? 그래. 그래. 기본하고 관리했다. 포인트 잡아서. 그러면 도시군계, 도시군계획이 되죠. 그러나 이거 가운데다 똥을 쳐버리면 광역계획이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계획이 무엇이냐? 도시군가이 무엇이냐? 이 뜻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걸 수박에 드는 행정구역 똑같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있다고요? 다섯 개. 명칭을 아셔야 돼. 특광특특시. 이 군은 그대로 군. 이때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이지 광역시에 있는 군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 그래 이때 각각의 그 개별 도시 군에 관하게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는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된다. 근데 시험에 나왔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된다고? 관리계획. 그래 이 대전광시가 있다고 하면 대전광시의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 청사를 제시하게 한 정책계획서가 기본계획이고요. 그 기본계획이 있는 정책 하나하나 집행해서 딱 결정해가지고 현재상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계획이거든.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보다 하위계획이고 여기서 지침을 내리면 지침 받아서 그 정책을 결정해서 그 도시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 관리계획인데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각각 여섯 가지 행정구역이 나오잖아요. 앞에는 도시란 말 쓴다고 했고 그 다음 군이죠. 이런 장소에 토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토지. 그 토지에 대한 형상을 이제 최종으로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관리하니까 결정했으면 그 계획대로 토지용의 규제를 받아요. 결정할 때 개발할 곳, 정비할 곳, 그 다음에 보존할 곳을 딱 결정해요. 이게 중요해. 개발할 땅, 정비할 땅, 보존할 땅을 딱 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이 바로 관리계획이다. 개발, 정비, 보존. 개발, 정비, 보존. 그 말 중에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 나가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도시, 군, 관리계획. 이런 개발, 정비, 보존에 대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이 관리계획인데 이 네 세 가지를 결정해 나갈 때 여섯 가지로 결정한다. 몇 가지로? 여섯 가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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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거 중에 우리는 여러 번 했어. 약자 뭐라고 그래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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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이. 이렇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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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그거 여러분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어야 될 것이며 이게 또 공법의 뿌리요. 이걸 가지고 각각 개별 도시 군에 있는 땅을 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딱 결정나면 관리계획도로 구속력을 받아요. 토지용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했죠. 용용용 지사집. 이때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기본계, 광역도시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관리계입니다.
자, 그래, 이 도시 군관리계 이것은 아까 특, 광, 특, 터, 시, 군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곳, 그리고 정비할 곳, 그리고 보존할 곳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여섯 가지 중 하나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 첫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그런 도시 군관리 하나 있고, 용도 구역이 다섯 개 있잖아요. 용도 구역, 여기 네 개, 개, 시, 수, 도, 여기 최근에 만든 입주규제 최소고요. 이것들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 있다. 그 다음에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과 그리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것도 도시 군관리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계량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특히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위치, 면적, 그리고 그 시설 명칭, 종류 이런 것들을 도시군가로 딱 결정하죠. 이렇게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딱 결정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해야죠. 이 시설을 설치정비 계량 사업을 뭐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무슨 법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냐? 국토개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십시다. 자,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에서 그 시행 절차가 규정되어 있느냐? 도시개발법. 알죠?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서 그 시행 절차가 규정되느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 정비사업에 관한 계, 이것도 다 도시군가로 결정하는데, 여기 봅시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이라 하고, 정비사변한 계획을 정비부서는 정비계획이라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자, 그것들은 다 그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딱 결정을 하면 그것도 구속력이 있어서 그 계획의 내용들만 도시발사업, 정비사업이 시행되죠. 이때, 자,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에 따른 정비사업,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 실사업, 이것은 다 무슨 계획을 시행합니까? 무슨 계획으로 시행해요? 도시군가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도시군가로 시행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이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합니다. 그래, 도시군계획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세 개 있다. 작년에 이게 한 번 나왔어요.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 것 찾아라. 이게 문제였고, 세 개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아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 여기 봐봐요. 도시, 군, 계획, 사업은 몇 개 있다고? 세 개. 이 사업을 시행한 자를 도시, 군, 계획, 사업, 시행자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 군, 계획, 사업, 시행자는 그래서 이 법, 국토개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계획, 사업을 시행한 자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하는 계획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죠. 이것들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고요? 도시, 군, 가요로 결정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 중 1번, 2번, 3번, 5번, 6번은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상세히 규정을 해서 풀어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국토개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상세히 공부한 동시에 국토개법에서 각각 출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를 통해서 출제가 됩니다. 각각 여섯 문제, 열두 문제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4번 내용은 국토개법을 공부할 때는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해.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 그래,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이렇게 표현하죠? 결정하는 내용.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약적으로 우리는 용역령 기사지 입그랬어요. 용역령 기사지.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잘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때 용도적, 용도적의 종류는 쫙 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도록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종류를 함께 총괄 모아서 정리해놓고 있는 파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용도지역 27페이지 있죠. 27페이지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 국토개법명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개 명칭을 샥샥 명칭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이건 기본이죠. 아직까지 그걸 27페이지 있는 그거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그걸 모른다면. 알겠죠? 지금 금방 우리는 시험 보는 날짜가 다올 건데요. 그건 기초적인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래서 용도적 크게 도, 간, 농, 자. 네 가지 용도적이 있다. 도시, 관리, 농림, 자. 이런 보존죠. 준, 도시역, 준, 농림은 폐지돼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역은 다시 주, 상, 공, 녹. 네 가지로 세분되고 관리역은 다시 보, 생, 개. 관리로 세분된다. 그리고 주거적은 전용은 1, 2종. 3종 없고 일반은 1, 2, 3종. 주는 세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받으세요. 상업적은 네 가지. 중, 일, 육은. 중, 일, 육은. 그 다음에 공업적 세 가지. 전율준, 전율준, 공업적. 그 다음에 녹적 세 가지. 보, 생,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이다. 그것들을 지정하고 평가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하시고. 용도지역은 아까 했습니다만은 아홉 개 있다.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이 아홉 개 중 다시 일정선 세 분 정할 수 있다. 경관처럼 경자시트, 경자시트, 경자시트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고도율은 세 분 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있어 없어요? 있죠.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방화주구 세 분 된다 안 된다? 방화주구 여러분이 답 좀 주세요. 방화주구 세 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중해. 절대 세 분 안 된다. 방제주구는 되죠. 약초로 뭐라고 그래? 방자시, 방자시, 방자시 할 것도 없죠. 방자시, 방자시 꼭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보호주가 중요한데 보호주는 세 개로 세분되잖아요. 약자 뭐라고 암기합니까? 보역중생. 뭐라고? 보역중생, 보역중생, 보역중생 암기해야 돼요. 역사문화 환경, 그 다음에 중요성을 생태계, 그 다음에 자 취락주가 아주 중요하죠. 몇 가지로 세면 됩니까? 두 가지. 약적으로 뭐라 합니까? 취자집, 취자집, 취자집. 이걸 아셔야 돼요. 뭐라고? 취자집. 주거 취락주 없다. 주거 취락주 없다. 중에. 그 다음에, 자, 그거 보면 개발 중요한데요. 개발 중요 세 분 할 수 있죠? 다섯 개. 약적으로 뭐라 그래? 개, 주산, 개, 주산, 간복토. 개, 주산, 간복토.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개, 주산, 간복토. 주거, 산업통, 관광형, 복합, 특정, 개발주구.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특정 용도 제한 쪽은 조례로, 시도사, 대도시장이 조례로 세분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서 아직 세분화 안 됐다. 조례로는 할 수 있다. 이거 하시고, 복합 용도 중은 세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좀 알았어요. 이걸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를 합니다. 용도는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 달달 달 약조 뭐라고 그래? 경고. 아, 경고가 아니라 개, 시, 수, 도, 입. 뭐라고요? 개, 시, 수, 도, 입. 장사를 개시했다? 개시. 수도꼭지 틀어서 입을 갖다 들이댔다? 개, 시, 수도, 입. 개, 시, 수도, 입. 꼭 암기. 개, 시, 수도, 입. 개발, 제한교, 시가, 주중교, 그 다음에 수산장 보교, 도시장 공교, 입지제 최수. 이 다섯 가지를 용도 구역이라 말한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가로 합니까? 도시 군 기본으로 합니까? 광역 도시로 합니까? 도시 군 관리로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됐죠? 자, 이때 여기 봐봐. 기반설. 이 기반설이라는 것은 쫙 떠올라야 돼요.
기반슬은 바로 밑에도 있죠. 기반슬은 오른쪽에 5페이지도 있잖아요. 5페이지. 기반슬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 뭐 도로, 공원, 광장 이런 것들이 기반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할 때 무슨 걸 결정해서 한다? 도시, 군, 가위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지구단위계획. 이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의미의 계획이냐? 아주 중요하죠. 한 개의 지구단위라는 것은 이렇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 이거 있거든. 특, 광, 특, 특, 시, 군이었어요. 이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전배 따로 수립합니까? 일배 따로 수립합니까? 그래. 여기가 대전광시가 있다 그러면 대전광시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째로 개발하고 정비할 일은 없어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는 미리 그 계획을 만들게 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이 안에서 지구단위를 하나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됐을 때만 맞는데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되면 여기다 지구단위 만들어서 그 계획도로 개발 정비해서 조성해요. 여기도 하나의 지구단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란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전부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일부에 따라 수립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전부가 나면 무조건 틀린다. 알겠죠?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이 장소의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고 미관도 개선하고 그 지역에 바로 토지 기능도 증진시키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 군갈 일정이다. 이렇게 하시고 일부란 말이 어마어마 중요하다. 전부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아시겠나요? 전부를 써가지고 X를 치면 얼마 좋을까? 일부에다 중요표하고 밑에다 전부 써서 X 쳐버려야 된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회. 여기서 말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회가 뭐냐? 그러면 이 계획은요, 여기 봐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반드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정될 때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정되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 행위자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군관리기다. 그 다음에 쭉 내려서 7번 국가계획. 이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만드냐? 중앙행정기관이 만들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또 지자체가 만든 게 아니고 바로 누가 만든다고요? 중앙행정기관.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들이 만든 거예요. 장관, 장관. 지자체가 만든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에 따라 도움이 국가의 정책 목적을 유리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마지막이 중요해. 계획 중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마지막 포함된 게 도시, 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마지막 포함된 게 이 말 중에 포함된지 제외된 토지 연계를 만든다 그럼 틀겠어요. 그거 포함된이 중요하다. 이거 봐두세요. 그래 보시다시피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서열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어요. 국가계획이 세 가지 계획 중 가장 상위계.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상위계, 밑으로 가면 하위계다. 이 관계를 항상 생각해 두시라고 그랬죠. 자. 포함이란 말 대신에 제해로 나왔어. 시험에 8번 보죠. 9번, 10번 함께 묶어서. 자, 또 이 용도적 뜻이 나오잖아요. 용도주고 용도고요. 여기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고요. 용자가 다 쓸용자죠. 땅의 쓰임새를 규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모두 다 토지용을 규제하자. 그다 써놔. 토지 이용을 규제하자 해서 정합니까? 이때 이 용도적은 1차적 토지 이용 규제. 이것은 2차. 이건 3차.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뭐가 1이고 뭐가 2이고 뭐가 3인가 이걸 잘 헤아려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 1, 2, 3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그 다음 내용이 쉬워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 이렇게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 그래 이 하나의 토지에다가 무슨 용도적, 무슨 용도주고, 무슨 용도를 중첩해서 정할 수 있는데 중첩이 되어지면은 용도적은 1, 자 용도주는 2차, 용도구역은 3차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이것은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군조직하고 생각해봐. 군조직. 군조직도 완전히 계급 사이거든. 이것도 계급이 있어. 여기서 저기 1은 원스타, 2는 투스타, 3은 쓰리스타. 그래, 이 하나의 장소에 원스타, 투스타, 스타가 딱 등장하면 원스타, 투스타는 스타 앞에서 깨소리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되죠. 스타가 너 머리 박아. 그러면 머리 박아야 되지. 멀쩡하고 있으면 바로 아웃이네요. 그래서 이 스타는 원스타, 투스타에게 머리 박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 있고 머리 들어 이렇게 완화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 알겠나요? 그래, 3차가 1, 2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완화, 강화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3스타가 없어졌어. 그리고 원스타하고 투스타만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이용할 때는 투스타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 투스타가 원스타에게 머리 박아 그러면 강화, 머리 들어 그러면 완화할 수 있거든. 그래, 다 할 수 있어요. 투스타는. 알겠나요? 원스타하고 쓰리스타가 남았다. 투스타는 없어졌어. 없었다든가. 그러면 원스타하고 쓰리스타가 있으면 누가 시킨 대로 이 땅을 이용하면 되냐? 쓰리스타가. 그래서 쓰리스타는 원스타에게 너 머리 박아 그러면 강화, 머리 들어 완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투스타도 쓰리스타도 사라졌어. 그 땅 보니까 원스타만 있어요. 오, 그러면 그 땅을 이용할 때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합법적이냐? 원스타가. 이렇게. 이해돼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되셔야 합니다. 자, 용도적의 뜻을 보십시다. 용도적은 여러 가지, 아까 도관 농지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땅에 지정되면 각각 토지 이용할 때 그 지역별로 여러 가지 행위자를 따로따로 정하려고 지정한 겁니다. 토지 용도 제한하고 건축물로 용도, 그리고 야 이런 용도만 건축해 이렇게, 또 건폐용률 이런 것들 따로따로, 높이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제한해서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런 토지 이용을 하도록 규제함에 있어서 용도적의 지정이 있게 될 때는 키포인트, 용도적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여기에다가 농림적이다라고 용도적 지정했는데 거기다 도시적이다라고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다 보전관리적이다라고 지정했는데 여기다 계획관리적이다라고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리고 무슨 교로 결정해서 지정하냐?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봅시다. 용도지구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중첩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 제한을 때로는 뭐 할 수 있다고? 강화 적용, 때는 완화 적용해서 용도적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마지막에 무슨 교로 결정하는지에다 도시 군가에게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적 용도 지구가 있는데 그에 용도지구가 정되면 용도적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뭐뭐 다 할 수 있다고 강화 적용,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마지막에 무슨 교로 결정한다? 다 도시 군 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한다. 그때 용도 구역은 몇 개 있다고요? 용도 구역은 다섯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다섯 개 지정권자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건데, 개발 제한구역은 누구만 정합니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인 개발. 국토교통장만.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 시도사, 예해 국가가 연계해서 정할 때는 국장이 정하거든. 그 다음에 수산양 보호구역은 누가 정하냐?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바로 도시장 공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정해요. 아,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중 시장수 빼고 그네들 정하는데, 그래, 이 용도구역은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를 결정하는 지역을 만든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틀려요. 시장수가 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시장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알겠죠? 그래, 지정권자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용어의 뜻에서 11번 기반설, 기반설에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기반설 그거 아주 중요하니까 기반설의 종류는 40몇 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게 성질이 같은 것을 다시 추려서 7가지를 분류하고 있죠. 아, 교통시설, 공간시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뭐 그 방제시설, 그 다음에 그 환경시설 등등 나와있죠. 보건시설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환경 기초설은 꼭 암기하자고 그랬죠. 다섯 개. 이거 아직까지 안 해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오, 다 해왔구나. 그러면 뻥 까신 분 손들어 보세요. 뻥 까신 분. 오, 없네. 그러면 다섯 가지 한번 음미해 봅시다. 보지 말고.
환경 기술. 이 환경 기술은 우리가 물질을 쓰고 아무데다 버리면 환경 오염이 심화되니까 환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물건 쓰고 버릴 때 여기다 버리도록 하자 해서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환경 기술인데 우리가 물 쓰고 집에서 버릴 때 어디다 버려야 돼? 하천에다 버려요? 하수도에다 버려요? 하수도. 하천이 아닙니다. 하천은 그래서 그래 여름에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딱 설치한 것이 하천. 물 쭉 흘러가라.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자 해서 하천은 방제시설이다. 하수도가 환경기초시설이다. 이걸 꼭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환경기초시설에는 이제 물 말고 우리가 집에서 쓰고 버릴 때 자동차는 어디다 갖다 버릴까? 폐차장. 그렇죠? 폐차장. 한강에다 던져버리고 저 대전천에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어디다 버린다고? 폐차장. 차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쓰고 버리게 되는 물질 있잖아. 물, 차 빼고 이제 나머지 물건은 어디다 갖다 버리냐? 폐기물 처리소로 보내게 돼 있어. 어디로 간다고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것도 환경 기초 시설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설.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됐어. 여기 여름에 장맛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면은요, 막 쓰레기 같은 거 몰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시킨단 말이에요. 저 하천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저장시켜서 그것을 싹 걸러내요. 그래서 그걸 바로 그렇도록 하고 나머지 물 걸러, 쓰레기 같은 걸 걸러내가지고 쓸만한 물은 다시 저 대전광역시청 화장실을 보내. 화장실을 연결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알겠나요? 이게 환경 기초시설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다섯 개를 달달달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환경 기초시설하고 또 이번에 바로 보건위생시설이 대폭 개편됐어요. 대폭 개편돼서 세 개로 이제 줄어들었어. 세 개. 바로 이 보건위생시설은 우리 사람과 동물이 우리하고 함께 했던 가축이 이 세상 뜰 때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우리 사람하고 가축이 이 세상 뜰 때 이용하는 시설. 아무 데서 떠버리면 바로 전염병 확산돼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보건위생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어디서 뜨더라 하냐. 장사시설. 가축은 도축장. 이렇게 가서 보내서 뜨게 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는 종합오리설. 이 세 가지를 보건위생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방지설,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 방지설이죠. 방지설은 하천, 저수,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등등등 이런 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기 위에 교통시설로는 교통시설 있죠. 교통시설은 도로, 그 다음에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검사시설, 건설계 검사시설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요, 그 자동차 정류장도 있고, 근데 자동차 정류장은요, 다시 세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세분하면 여섯 가지 나와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밑에 또 가다 보면 화물 자동차, 화물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용 차고지, 공동 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하는 여섯 개 있죠. 하나, 둘, 셋, 여섯 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근데 시험이 나왔어요.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것은 거기에 있는 거 네 개 쓰고 1, 2, 3, 4. 5에서 저기 교통광장 이렇게 냈네. 교통광장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고 광장에 세분된 거예요. 거기 나와있죠 밑에. 보고 계셔요? 자, 그래.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 경관, 지하, 건축물, 부사원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공간시설로 분류되어 있죠. 공간시설.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다. 그래. 건축물이 없고 텅텅 비어있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것들이 다 공간시설이구나. 유통공시설에서 방송통시설,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공공청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리시설 이 정도. 자, 밑에 미출치지 아니한 그 말 중에 손. 미출치지 아니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된다. 그거 보면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은 밑줄 앉혀놨죠. 밑줄 앉힌 것들을 우리네 땅에다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시설 명칭,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도시공간을 위반해서 딱 결정해서 설치해야 돼.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설치하면 바로 위법이 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벌금치합니다. 그러나 밑줄 친 거 있잖아요. 밑줄 중 뭐 주차장, 뭐 건설, 그 검사시설, 건설기 검사시설 보계신가요? 자, 거기 보면 또 시장 같은 거 등등등 저 밑에 폐차장, 빗물 제작 이용시설, 종합우리시설 밑줄 친 거 많잖아요. 밑줄 친 것을 우리네 땅에다 설치할 때는 도시 공간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그거 써놨죠. 위 밑줄 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 공간에게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 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몇 번 출제했어요.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하려면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나왔어. 틀려요. 밑줄 친 것은 설치할 때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12번 아까 했고 12번 받고 13번 했고 13번 중에 도시군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아까 도시군객 사업 했죠? 넘어가시고 16번 광역시설, 17번 공공시설, 18번 공동은 하였죠. 이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도로 철도라든가 2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을 이용한 시설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17번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마지막 공공시설. 공동 알죠?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해서 반드시 어디다 설치하는 시설이냐? 지하. 그 다음에 19, 20, 21번 이건 중요해요. 19, 20, 21번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중요표. 개발 밀도가 일어난 것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 말 중요하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요.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냐? 거기서 들어가서 건축, 건축할 때 정도는 건폐 또는 용률을 뭐 하자?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특광, 특특시장수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때 용적률은 몇 번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해버리냐? 50%. 몇 퍼센트? 50% 서바이. 몇 퍼센트요? 50%. 용적률에 따라 줄 것이고, 50%. 그리고 설치와 곤란적할 때 그것다 줄 것이고 밑에다 이런 말에서도 주상공 이렇게 쓰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땀을 칭해요. 사실상 1차적으로 개발이 끝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만 그다음 이제 이 개발 밑도 밑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이 나있죠.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아주 중요한데 꼭 시험에 나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 밑도를 정했다면 그 안에 따정한다. 애의지역에 따정한다. 그게 중요해. 애의지역. 그래서 이 양 구역은 같은 지역의 중복, 중첩에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개발 밀도로 지정됐다면 그 안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중복, 중첩에서 정할 수 없다, 양구역은. 개발 밀도가 애허지에 따만 정해서 나가는데 주로 어디다 정하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그 말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찾았나요? 그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그러면 그때 어떠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하냐? 7개 암기하는데 그 7개 중에는 대학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래,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지한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7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하게 되죠. 지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지는데 이 행정지도 돈 들여서 설치해놓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개발을 한다. 그때는 우리가 무슨 행위 할 때는 우리도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해야 되냐? 신축, 증축, 거기 나와있죠. 먼저 신축, 증축 행위 할 때는 우리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 증산 돈이 되어버린다. 신축, 증축. 그것도 연면지 200정도를 차원의 신축, 증축할 때 우리 민간인에게 약 20%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 바로 7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안녕하십시오.